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급하시죠 지금 버스 때문에. 예, 예, 예. 한 말씀만요. 송화 한 말씀만. 예. 광주 정신 이제 36주년인데요. 대한민국 네. 전체 국민이 공유해야 되고 네. 이어받아야 되고요. 그리고 민주주의, 인권, 평화. 반드시 이 세계 자랑스러운 광주 항쟁의 정신, 국가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뜻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받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꼈습니다. 네. 네. 박승춘 처장이 도망치듯이 이곳에 빠져나갔는데요. 예. 아, 참 국가보훈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죠. 이게 국가보훈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. 유가족들의 뜻을 가장 존중해야 하고요. 참가하시는 분들 모두가 원하시는 건데 무슨 참가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상한 그런 네. 그 소리에 경도돼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원되고 재창원 안 된다. 말이 안 됩니다. 빨리 그 뜻을 꺾든지 아니면 보훈처장직을 물러나야죠. 그리고 국가보훈의 뜻에 맞게 임을 위한 행진곡 반드시 내년에는 함께 재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예, 예.